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뜻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결단하시고 또 새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늙고 또 쇠약해져 갔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이 권력 다툼과 암투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세도 대단히 혼란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1장 오늘 1장 5절 내용에 보면은 다윗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압살롬의 뒤를 이어 태어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늙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제 다윗왕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기가 왕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음모를 알게 된 예언자 나단이 다윗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밧세바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런 아도니아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왕을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왕의 계승자,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후계자가 누군가를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공포할 때가 왔다. 그것을 좀 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이 열왕기상 1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이런 간청을 들은 다윗왕은 이미 약속한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을 지금 당장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것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이 예언자 나단 그리고 군대의 총수권자였던 최고 지휘관이었던 경호대장 분하야를 불러서 이런 다윗왕의 뜻을 명령을 하고 그 명령대로 행해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왕이 이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냐 하면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후에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며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이 솔로몬을 앉히라. 그러면 왕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어느 나라고 국가에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행사가 있죠.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어느 나라하고 상당한 경쟁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암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역사를 조금만 봐도 온통 그 왕조의 역사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이 세 사람, 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 그리고 분하야 경호대장,
다윗왕의 명령에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세 사람의 충성심과 또 이 세 사람에게 맡겨졌던 사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명령, 사명, 그 의미가 무엇을, 그 사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이 특별한 명령을 왜 이 세 사람에게만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을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솔로몬이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너무 잘나서도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 왕과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고 또 그 지지에 따른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얼마나 이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억이다 그랬는데 제가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60억 이상, 훨씬 더 많이 많아졌겠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죽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세움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런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일.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거룩한 일에 나와 같은 것들을, 나와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이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일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반장 해보신 분 계시나요? 반장? 예? 아니 그 위에 뭐예요? 학교 회장 뭐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학생이 몇십 명의 반장, 자기 학교를 대표하는 만약에 회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학생의 마음에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왜? 내가 우리 반을 대표하는 반장이야. 응? 내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이야.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만 되어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될수록 점점 그 책임이 무거운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과 더불어서 힘과 권력도 주어지죠. 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들에게 힘과 권력도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잘 아시는 것부터 당선 발표가 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당선인은 나라의 경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게 돼요.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켜버립니다. 사는 집도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타는 차도 다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보호합니다. 왜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신분과 그리고 국민과 국가로부터 맡겨진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된 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 신분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영적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이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적 신분을 모르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몰라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왜 여러분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왜 목회자인가? 사명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두에게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모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추태를 부린 그 사건, 그 일들이 뉴스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공개 망신을 당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자신들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모습, 이런 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신분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실망스러운 모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일에 합당한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실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대독해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왕이여,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왕과 왕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권은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왕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는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왜 버리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건가, 그 내용도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세운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또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내용을 사무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내 상황이 급하고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세우신 그 제사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행할 수 있는 이런 행동,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고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아까워요. 그 양떼들 소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다 저걸 하나님이 진멸하고 하셨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명령보다 앞서고 내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명목을, 좋은 명목을 답니다. 아, 이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도 용납하시겠지.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입장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다, 불순종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행동이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찬양하고 이제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주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자, 이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을 선택하고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나왔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안디옥 회당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라. 그가 내 뜻을 행할 것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가 내 뜻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이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궁금해지셔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응?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 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이 유독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 여러분의 능력 그걸 보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다윗의 다윗왕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세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의 특별히
여러분 경호대장인 이 분하야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 분하야의 신앙 고백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가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분하야 장군의 이 고백과 응답에서 그의 왕에 대한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응?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아, 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람인데? 아, 왜 교회에 순종을 해야 돼? 이것도 하나의 그냥 조직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런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나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의 택하여 일하실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형편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잘 해야 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요. 응? 그래 기도해서 자꾸 물어야 돼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물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지식과 내 마음만 갖고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하고 왕으로 세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제사장인 사독과 예언자인 나단을 부른 이유고 또 많은 신하 중에서도 자신의 뜻을 받들어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충성하는 경호대장 분하야를 택해서
이 중요한 명령을 이행하도록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에게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줄 예언자이고 군사적인 호위와 경비를 통해서 안정과 또 솔로몬을 위해서도 용감히 나가 싸워 승리를 이룰 장수로 쓰임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 속에 중요한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세우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실까요? 네.